오늘 이사야서 56장의 말씀은 만민을 구원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도 이사야서 56장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이스라엘과 함께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을 자들이 오늘날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서 주님 앞에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이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라. 이 이야기는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족속이 곧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의와 불의를 심판하시고 빛과 어둠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판단하시는 그 공의를 말하는 것이요. 두 번째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 완전한 공의를 드러내실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에 끌려가 있었던 그들에게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라는 이 이야기에 의를 행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율법을 그들의 심령 속에서 온전히 행하는 바가 되어지라 라는 이야기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 되어지고 공의가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상황이 되어진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심령이 maintain justice라고 말합니다. 우리 심령의 maintain은 뭐예요? 잘 maintain 한다는 건 집을 관리를 하는 걸 maintain 한다 그러죠. 집을 관리를 해서 어디가 새 나가는지 어디가 막힌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서 집 관리를 잘 하는 것처럼 내 심령을 하나님의 정의로 잘 관리를 해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여호와의 의에 의해서 살고 있는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 죄로 인해서 막힌 것은 있지 아니한가? 아니면 생명이 내게서부터 빠져나가도록 어딘가 새나가고 있지는 않나? 우리 심령을 돌아보아서 주님 앞에 믿음을 굳게 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이냐? 2절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어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한다. 이스라엘 절기에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안식일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호와께서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제7일에 쉬었던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이 제7일째 이 안식일은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인자가 바로 그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잘 지킨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우리의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다시금 그 불의한 것들이 죄의 것들이 내 안에 들어서 내 심령을 더럽히고 내 심령의 안식을 깨뜨리는 자가 되어지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심령이 더럽히지 않아야 내 심령이 주님의 은혜 속에 있고 믿음 안에 말씀으로 있어야 하나님의 영의 지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져야 우리가 육체의 행함이 의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없고 내 안에 주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마음 심령이 되어지지 못했다면 내 손이 내 육체가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하게 되고 불의한 길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얘기는 내 마음을 지키고 또한 육체의 손도 금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 안에서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가 바로 여호와의 공의가 나타날 때에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그 공의로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곧 가까웠다는 얘기야. 임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구원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은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구원이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가까이 왔을 때 우리 주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날이 가까이 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잘 주님의 의로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 생각과 마음이 잘 관리되어져 있고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인가? 돌아보라 라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3절로부터 하시는 말씀인데 5절까지 보면 여기서 이방인이 나오고 고자가 나옵니다. 이방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받대. 왜냐하면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또 고자는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왜냐하면 고자는 씨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자녀를 낳을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짱대케 하고 땅에 충만케 하라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나는 마른 나무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이것은 육으로 보여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기서 주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바로 축복의 약속을 가진 자, 할례의 표정을 가진 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예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축복의 약속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연합이 돼서 내 심령이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져서 더 이상 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사람, 의로 메인테넌스가 잘 되어진 사람, 이런 사람은 여호와와 연합된 이방인이에요. 여호와 연합된 이방인은 그 심령에 이미 할례의 표징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는 내가 그의 백성들 중에 갈라져 나가게 될 것이다.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민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자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했어요. 자 마른 나무 그러면 주님이 이 마른 나무의 새싹을 돋게 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이스라엘의 아론의 지팡이의 사건이에요. 많은 지파들이 그들도 아론과 같이 하나님 앞에 만나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의 지팡이를 다 가져와서 여호와 앞에 내어놓으라 그럴 때 그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만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게 한다. 생명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마른 나무 같은 인생들 그 인생들에게 누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한 싹이 날 것이다. 그 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마른 나무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자와 같은 우리 심령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싹이 나게 하는데 그 싹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싹인 거예요. 육체로는 고자여서 육체로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면 그 예수 생명으로 우리는 싹을 내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아론과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고자들에게 그 나는 구원이 없다라고 많은 이방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5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며 라는 얘기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행실을 행하는 자, 거룩함 안에 거하는 그러한 자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모든 일을 선택하며 그 언약, 바로 내가 너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겠다는 그 언약, 구원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 그러한 자들은 육체로 그들이 고자일지라도 내 집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여호와의 성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겠다라는, 여호와의 이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예수가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저들을 보존하였사오니 바로 그 이름이 예수요. 또한 성령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그 성령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 이름의 성령. 그 예수의 이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고는 이스라엘이나 유다보다도 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어서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끔 그 예수의 이름이 대대손손이 자녀를 낳도록, 영적인 자녀를 낳도록 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자에게 영적인 자녀를 낳아서 육적인 고자일지라도 영적인 고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냐,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며 여호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며 그 언약을 붙잡은 자들에게 그와 같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 그들도 내가 곧 그들을 17절 말씀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컬음이 될 것임이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상인들이 재물을 파는 상을 엎으시면서 한 이야기가 있죠.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도다. 예루살렘 성전이 기도하는 성전인데 이스라엘 그 유다지파 그들은 그곳에 강도의 소굴이 되겠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가 짓밟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게 하지 못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집을 이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느냐. 바로 육적인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려면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다 가야 돼요. 이 세계 모든 민족이 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집회를 하고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거기를 갈 수는 없어요. 그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지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2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성을 헐어버려라 내가 이 성을 다시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성전은 바로 육체 대신 자기 몸을 말하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육체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은 허물어버리고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중요시 여기는 거기에서 여호와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육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세우시는 영원한 성전,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로 그 성령을 우리 심령 가운데 각 믿는 자들 가운데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상관없이 자유자든 종이든 여자든 남자든 할 것 없이 모든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으로 한 몸, 한 교회, 한 성전이 되게 하심으로 그 안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지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자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요. 안식일을 어디서 지키는 거예요?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을 때 우리가 거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을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어지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우리는 안식에 거하는 자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요.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하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 찾아서 봉독해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을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호수아가 준 안식은 가나안에 들어간 안식, 그 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진 안식을 말해요. 근데 이것이 완전한 안식이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안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그 안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라고 말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도 또한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삶은 되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심령이 완전히 100%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는 안식을 해요. 하지만 곧 육의 생각과 육의 마음이 올라와서 나를 지배할 때는 그 안식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립니다. 이 일이 왜 우리에게 반복되느냐? 그것은 바로 안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또 안식하지 못하는 자에게 임하는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더욱더 빛 가운데 거하기를 거룩한 가운데 나아가기를 사모하며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지도록 십자가에 앞으로 나오라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한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에요. 완전히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에만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겠죠. 하지만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이냐면 이 땅 가운데서 그 안식의 소중함을 알고 그 안식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길을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앞에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유다 족속들의 이러한 패망과 모든 것들을 예표로 주시고 주님 앞에 내 심령이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아니하도록 죄를 짓고 그 죄의 지배를 다시 받지 아니하도록 잘 믿음의 메인테넌스 관리를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속견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이미 모은 백성, 그의 이스라엘 백성 외에 주님은 그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들을 그에게 속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방인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주의 음성, 주님이 지금 나팔을 부는 이 음성을 듣는 자들은 깨어서 그들이 일어나서 우리 예수님께로 십자가 앞으로 모여들게 되어지고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여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9절 말씀에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짐승은 육적인 짐승을 말하는 뜻이 아니에요. 짐승들은 모에만 관심이 있어요.
육의 양식에만 관심이 있어요. 들에 있는 짐승들이라고 표현되고 숲에 있는 짐승들이라고 표현되어진 것은 영적인 것, 하나님과의 영원한 나라에 연관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육적인 삶을 살고 있는 자들, 바로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도 이제 나오라, 나와서 먹으라, 무엇을 먹으라, 주께서 주시는 참된 양식을 먹어라. 예수님이 나는 참된 양식이요, 나는 참된 음료라. 무엇이? 내 살이 참된 양식이요, 내 피가 참된 음료로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살과 피를, 그 복음을 받는 자들이 이제 짐승에서부터 무엇이 되어지냐면 아담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10절 말씀이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자, 이스라엘의 파수꾼들 맹인이래요. 육적인 이스라엘 유다 족속들을 말해. 그들은 다 맹인이에요. 지금 맹인이 돼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눈이 멀었어요. 또한 그들은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벙어리 개요. 짖지를 못해요. 개일지라도 짖어서 도둑을 쫓아내는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꿈을 꾸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세계를 다스리는 강한 나라로 세워질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자들, 누워서 잠자기를 좋아하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이러한 자들. 여기서는 육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인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도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자들 중에 파수꾼들이 맹인이 되어져서 보지 못하고 무지하여서 벙어리 개들처럼 알지도 못해서 짖지도 못하고 꿈꾸고 누워있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그런 자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받으셔야 합니다. 11절 말씀,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몰지각한 목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또 포도주를 가져와서 독주를 잔뜩 마시자 그러면서 그들이 술에 취하는 자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말씀합니다. 이 개들은 도대체 누구냐?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어떤 자예요? 개는 토한 것에게 돌아간다라는 자. 토한 것을 돌아간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세상의 더러운 것을 피했다는 얘기는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예수를 영접하고 거룩함을 입었던 자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렸다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의를 버리고 세상과 연합되어서 짝해서 세상 술에 취한 자가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이 이와 같이 되어져 있는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거룩하지 않은 행위를 행해서 영혼들을 실족시키는지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슬픈 이야기들입니다. 그것도 유명하다고 하는 자들이. 결국은 이 유명하다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유명함이 그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그들의 명예를 추구하고 자기 욕심을 추구하고 뭔가 사람들한테 그럴싸하게 보여지는 껍데기, 경건의 모양만 보여주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십자가가 없는 심령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는 심령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그 일을 행하는 그 뜻을 행하는 심령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다시 짐승이 되어지고 다시 마귀의 종이 되어지고 개가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오늘날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본성이 짐승이니까, 내 본성이 죄인이니까, 내 본성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았던 자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내 안에 이와 같이 내가 만약에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내 욕심이나 내 의를 따라서 나아간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과 마음이 더럽혀지고 그로 인해서 그 기도하는 집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더럽혀지고 강도의 구렬이 되어지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가 생각과 마음을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공의 안에서 의를 행하는 자인가 돌아보시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정결한 신부로 잘 준비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14절로부터 16절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피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지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질 때에만 우리는 거룩한 심령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날마다 나를 돌아보셔야 돼. 나 자신을 돌아보는 영적 분별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됐다, 섰다, 안다, 뭘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십자가 앞에 늘 내 죄악된 것을 끊임없이 깨달은 그리고 그 죄에서부터 구속받은 은혜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그 십자가 앞에서 사는 자, 그런 사는 겸손한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이 의 안에 붙잡혀 있는지를 늘 돌아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이 온전히 정결하고 거룩하게 드려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전, 거룩한 하나님의 기도하는 전, 주님과 예배하는 성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자들만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유대인, 이방인, 고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보존된 사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한 안식 가운데 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그 이름으로 보존하고 그 이름으로 많은 자녀를 낳아서 그 대대손손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가운데 기쁘신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참으로 주의 이름으로 거룩함을 얻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